제가 캐나다에 한 3년 있었어요. 조금만 앞으로 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거의 한 3년을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뭐 어쨌든 영어는 전혀 못한 상태에서 갔고요. 지금도 당연히 못하지만 가서 뭐 초급 영어반부터 시작해갖고 뭐 비즈니스 과정, 뭐 테솔 과정, 통번역 과정, 대학 입학 과정까지 다 했거든요. 대학까지 입학을 했었는데 동의서가 나오긴 했지만, 근데 제가 그 시점은 초급 영어반이었을 것 같아요. 캐나다 가서 한 6개월 정도 있었을 때였나? 그때쯤이었는데, 여러분 항상 이렇게 채팅창에서 물어본 적 있잖아요. 여성분이 대시하신 적뭐 혹시 있나요? 뭐 그런 경험 좀 얘기해 주세요 이랬는데, 약간 그런 경험이에요. 그런 경험인데. 채팅창에서 항상 저희가 방송하면 혹시 여러분 그뭐두분다 괜찮으신데 여성한테 대시받은 적이 있나요? 뭐 이런 질문. 그러니까 여성한테 대시받은 오. 대시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비슷한 얘기인데, 내가 그분이 이걸 볼수 있는 확률이 있어갖고 약간 꺼려지긴 전 하지만, 국민이 우리 방송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볼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안 봐, 안 봐. 여튼 그래서 제가 초급 영어반에 있을 때 갑자기 이제 맨날 이렇게 한국 유학생들이 새로 오시잖아요. 그럼 반에 이렇게 합류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보다 누나였어요. 저보다 한 4살 정도 많은 누나였는데 한 분이 새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처음에 저를 봤는데, 이제 한국인이 그 반에서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약간 의지했다 해야 되나? 그 반에서 처음 오셨는데 뭐 그것도 잘 모르고 뭐 어디가 어디 위치인지도 모르고 어느 길이 어느 길인지도 모르니까 내한테 좀 많이 의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남동생 같아서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그 여성분이. 근데 저는 맨 처음에는 그냥 친한 남동생, 뭐 친한 뭐 누나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학교란다, 그 학원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카데미를 다녔는데, 한 번은 그 누나분이 제가 그 당시에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썰 중에, 제가 살때 돈을 아끼려고 제가 아파트를 계약을 해서 방이 하나가 있는 아파트를 계약해서 총 3명을, 3명이 같이 살았거든요. 저까지 포함해서. 룸메이트를 예. 들였다. 룸메이트는 한 명은 방이고 한 명은 거실이고 이런 식으로 제가 했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엔 또 제가 또 방을 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 자꾸 오고 싶대요. 왜냐면 저희 집에 그 당시에는 한국인 한 분이랑 일본인 룸메 한분 이렇게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총 한국인 4명 포함해서 2명이고 일본인 1명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뭐 일본도 있고 하니까 뭐 친해지고 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자분한테 집에 오세요. 뭐 어차피 개인 거 모르고 모르지 당연히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한번 이제 오셨어요. 근데 오시는 시간대가 그 저는 학교를 마치고 바로 오는 이런 시간대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한 저녁 11시인가? 캐나다에서 저녁 11시면 진짜 밖에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거의. 술집도 12시에 닫으니까. 곰 다니잖아, 곰. 뭐? 곰. 곰까지는 안 다녔고요. 스컹크는 많이 다녔어요. 여튼 11시쯤 딱 오셨어요. 근데 11시쯤 됐는데, 원래 그 이전에 제 룸메이트들을 손님 오니까 손님 오면 인사해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돼서 다 놀러 나갔어. 다른 집 쪽으로, 다른 집 친구들 집에 놀러 갔어. 내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누나가 왔어요? 그 누나가 밖에서 기다리다가 룸메이트 두명 빠진 거 보고 들어간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기다리다가 아니에요. 룸메이트 두명 빠진 거 보고 혼자 있는 거 보고 들어간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뻘쭘하게 이렇게 누나가 왔어요. 11시, 저녁 11시에. 그거 가지고 굉장히 늦게 오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늦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아, 근데 룸메님은 다 계셔? 이런 식으로 물어보길래, 아, 다들 그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저녁 늦게 약속이 있어갖고 나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누나가 그럼 잠깐 들어가도 되냐 그래. 들어오세요. 뭐 어차피 집 구경도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갖고 딱 들어갔죠. 근데 그 거실에 조그만한 쇼파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 누나분이 그 앉아 있으시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저는 뭐 차라도 한잔 드려야겠다 싶어갖고, 뭐 이상 그 녹차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려고 물을 끓이고 있는데, 갑자기 내보고 그 쇼파에 잠깐 여기 옆에 앉아보래. 끝났네. 아니에요. 그래서 그뭐 TV를 보자는 거야. TV 뭐 온갖 뭐 영어밖에 안 하는데 핸드잡 해준다고 옆으로 오라 그런 거죠. 아니 뭐래요 또. 일로 옆으로 앉아, 핸드잡 해줄게. 아니요. 그래가지고 옆에 갔어요. 근데 군나 갑자기 뭐 요만한 백 같은 거 들고 왔는데, 그 안에서 주섬주섬 뭘 꺼내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쏙뭘 꺼내면서 내한테 하는 얘기가, 빵아, 너 코에 그 블랙헤드가 블랙 그 까만 거 있잖아, 코에 뭐 피지 같은 거, 피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뭐 새로 나온 출시된 그 녹이는 그 피지 제거제를 가져왔대요. 그래서 갑자기 그래요? 감사합니다 했는데, 자기가 직접 해주겠대 자리에서.
그러더니 아 코팩을 해준다? 아니 코, 네, 코팩 같은 건데 갑자기 여기 무릎에 누우래. 끝났네. 그래서 아 너보고 무릎에 누우라고? 어, 저보고 이제 자신의 무릎에 누워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뻘쭘 그 여자분이 다리를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다리 이렇게 모으고 있었어요. 설마 이렇게 벌리고 있었어요? 다리 벌리고 있었을 거 아니었어요? 아니 모으고 있었어요. 근데 치마를 꽂았어요. 그러니까 다리 벌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모으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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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웠죠. 옆으로 매쳐 누웠는데 갑자기 이렇게 본인도 누나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아, 맞아요. 저분 뭐 돈은 개인데 끝났네. 끝났어. 아니 그 내한테 막 코피지 얘기를 하니까 어 나도 이거 없애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지. 근데 그 약간 이상하더라고. 원래 코팩을 이렇게 떼는 건데 아모레 누나였나요? 아모레 누나 아니고 캐나다 아모레 캐나다 아모레 캐나다 아모레 누나 아니고 여튼 제가 누웠어요. 누웠는데 그게 이상한 거 물 묻히고 코팩 떼는 게 아니고 이게 뭘 이렇게 솜 같은 거를 코에 대고 뭐 약 같은 걸 뿌리더라고. 약을 뿌려서 이렇게 한 5분간 있어야 되는데 5분간 할 게 없잖아. 이렇게 쳐다보고 얘기하고 있었지. 이렇게 나는 이렇게 누워서 쳐다보고 그 다음 밑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랑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때가 됐어요. 그 이게 솜을 뗐어요. 떼니 갑자기 이상한 면봉 같은 걸로 제 코에 이제 피지가 약간 녹아서 나온 거를 막 이렇게 긁어준다고 해야 되나? 아, 이렇게 떼주더라고. 아 피지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 제가 그때 제가 약간 그걸 느꼈어요. 어? 그 전에는 약간 남동생 누나였는데 이 누나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널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어, 제가 그렇게 느꼈었어요. 피지 막 이렇게 파줬어? 아니 아니요. 제가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피지를 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멀리서 해도 되는데 진짜 저가 얼굴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이까지 있잖아요. 뭐 요가를 하셨는지 필라테스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옆에 무릎에 누워 있는데 이까지 얼굴에 와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피지를?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이랬어요. 그 다음에 멘트가 어? 뭐 귀엽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피지가? 아니요, 피지가 귀엽다는 게 아니고요. 아, 뭐, 내가 미미. 아니, 피지 짜면서 피지 귀엽다고. 아니야. 뭐 귀엽다, 이쁘다, 약간 이런 식의 멘트를 자꾸 날리시더라고. 아니 근데 솔직히 내가 보니까 생각해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피지를 짜주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 눈이 가까이 있으니까 눈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느껴졌어요. 어, 약간 저한테 관심 있는 눈빛이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때는 별로 큰 일은 빵, 없었어요. 빵피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얘기했는데 뻘쭘해서 대답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네? 이러니까 막 제가 일부러 이랬어요. 괜히 뻘쭘하니까 그냥 네? 이러면은 더 뻘쭘해볼까 봐. 그죠? 저 많이 귀엽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은 그 차 그리고 피지 빼고 차 마시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근데 아무 일도 없이? 아,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당연히 아무 일도 없지. 근데 너. 한 이틀 전인가 내가 초대를 안 했는데 학교 끝나고 갑자기 띵동띵동 이렇게 울려 내 집에서. 그때 또 내 그 룸메들은 다 학교가 늦게 마쳤었거든요. 그래서 내만 있고 갑자기 띵동띵동하게 누구려고 누구냐 싶어서 그 여기 망원경으로 봤지. 문에 달려있는 그 누나가 너네 집에 드론 띄어놨어. 아니야. 그래서 딱 봤는데 그 누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열어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 누나 문은 놔두고 이렇게 문과 문을 사이로 두고 어 누나 왜 오셨어요? 이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누나가 김장 같은 거를 했대요. 캐나다에서 김장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그런 재료를 구하기 힘들어요. 물론 한인 마켓이 있겠지만 거기서 공수를 해서 김장을 했대. 그래서 김치를 주러 왔다는 거야. 내가 문을 뜨기 열었지. 아니 김치를 갖고 왔다 캐나다에서? 어, 김장을 했다? 김장을 거기서 직접 해갖고 내한테 김치를 갖다 주러 온 거야. 그래가지고 반가마인드님 아.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김치 줄게 피지죠. 아니 피지 선에서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반가마인드님. 감사합니다 반가마인드님. 그래서 문을 딱 열어주니까 어? 웬걸 그 한쪽에 그렇게 많이는 못 줬고요. 그 당시에 뭐 배추라 이런 게 비쌀 거 아니야. 그 캐나다에서는 한 요만큼 한 두 탐두포기? 그 정도인 양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나는 받고 아 고마워요 하고 문을 닫으려 했는데 원래 김치는 김장김치는 지금 바로 먹어야 맛있다는 거야. 그 갑자기 집에 쌀 있네. 내가 그 누나가 45살이에요? 아니요 누나가 45살 아니에요. 내가 아니요 내가 그때 보자 23, 4이었나 그럴 거니까 한 4살 많다 치면 한 28, 9? 뭐 이 정도 되셨겠네. 그래서 이제 어 쌀요? 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 같이 밥이 김장김치랑 밥을 함께 먹자 하고
이렇게 선물까지 갖고 왔는데 어떻게 아, 저 바빠요 이럴 순 없죠. 아니, 멘트가 뭐 김치를 그 캐나다에서 한 것도 그렇고 김치를 김장 담근 것도 그렇고 그것도 캐나다에서 아니. 그리고 김장 김치는 지금 바로 한번 찢어 먹어야 돼요? 이러는 것도 벌써 나이가 좀 가늠이 안 되는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김치를 이제 아, 알겠어요 들어오세요 그랬지. 식탁 위에 김치를 세팅해놓고 밥을 펐어요. 저랑 그 식탁이 약간 길었어요. 왜냐면 세 명, 룸메 세 명이 같이 먹어야 되니까. 근데 저가 여기 앉아있고 반대편에 이제 그 누나가 앉아있었죠. 그래서 내가 김치를 꺼내서 가위를 들고 왔어요. 가위를 자르려고. 근데 갑자기 그 누나가 야! 김치는 가위로 잘라먹으면 안 된대요. 그 결을 살려서 먹어야 맛있대. 이 식감이 좋대요. 김치를 이렇게 딱 들더니 똑 하면서 그걸 끝을 뿌르고 이거 손가락으로 이렇게 쭉쭉 찢으시더라고요. 이게 쭉쭉 찢어. 그래가 근데 45살 맞네.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누나가 손을 안 씻었어. 뭐 그건 상관없었어요. 저도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찍고 저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김치에 이렇게 얇게 이렇게 돌 이렇게 똥처럼 말아서 주더라고. 숟가락을 45살이거든요. 아니에요. 숟가락을 대라이게 딱 줬는데 이렇게 김치를 똥처럼 이렇게 말아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에, 감사합니다 하고 딱 먹었는데 맛은 잘 기억이 안 나요. 맛있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김치 같은 거 잘 못 먹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빵빵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혹시 금수미 선생님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들어봐 이거 진심이라니까. 근데 모성애였대. 아, 그래서 먹고 여자분들 많은데 여자분들이 모성애였대. 아니, 먹고 다시 이렇게 밥을 풀려고 하는데 이미 김치를 또 찢어서 이렇게 이렇게 들고 아니, 계신 거예요. 대기하고 있어. 대기하고 어, 이렇게 들고 계셨어. 대기하고 있었어요? 어 이렇게 이렇게 손 받치고 떨어질까 봐 국물을. 그래서 다시 먹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솔직히 아 누나 그냥 누나 드세요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라니까 야 됐고 빨리 숟가락 대 이러더라고. 그래서 숟가락 더 주니까 또 똥처럼 말아서 주는 거야. 캐나다에서? 어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영어는 전혀 안 쓰고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이제 계속 이렇게 먹자마자 계속 나오니까 몇 번 먹다가 내가 그 누나의 손동작을 못 봤어요. 그냥 이렇게 손으로 찢어서 주겠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빨리 밥 먹고 딱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누나가 김치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똥처럼 말아서 찢어서 똥처럼 말아서 주고 손가락을 빨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빨고 찢고 빨고 찢고 나 그거 딱 말아주고 아니 이거 빠른 것도 이렇게 빠른 게 아니고 이렇게 빨고 찍고 해주고 그래 내가 몰랐어. 이걸 이렇게 아니 이런 게 막 이런 느낌이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그걸 아니 보고 근데 아니 원래 그러지 아니 그, 원래 그렇지 아니 원래 그런 거 알겠는데 김치 찔때 원래 그래요. 45살은 그래서 45살 아니라니까. 그렇게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그전에는 맛있게 먹다가 그 장면을 보니까 이게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김치 맛이 떨어지더라고요. 아니 그 나중에 보니까 아니, 왜냐면은 우리 현관문도 굉장히 더럽고 손 안 씻으신 걸 제가 분명히 안 씻은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찍고 똥 말아서 주고 다시 또 이렇게 찍고 주시니까 그때 이제 이 얘기 중심은 그 김치 얘기가 많이 됐는데 신김치 이때 내가 알았어요. 이 누나가 나를 좋아하는 거야. 이때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아 그 이거 빨 때? 빨 때 알았어요? 아니 빨 때가 아니고 빨 때 왜 눈 뒤집었어요? 김치를 똥처럼 이렇게 말아서 주시고 그리고 꼭 이렇게 똥처럼 말고 마지막에 그 똥이 튀어나온 그 부분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그시 눌러줬어요. 이렇게 밥에 김치 있으면 이렇게 햄버거처럼 햄버거 누르듯이 아니 그래야 입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아 이제 그때 확신이 들었죠. 이 누나가 나를 좋아한다 확신을 한 거예요. 왜 이상할 때 거기서 왜 조감을 느껴요? 아니 그 눈빛이랑 예사롭지 않았다니까. 근데 이제는 제가 그럼 본인이 거기서 기분 나쁘면 아 그 손 좀 씻고 온다든지 그 빠는 건 하지 말라 그러지. 가족도 아닌데. 아니 그걸 어떻게 얘기해. 가족이 아니니까 더 얘기를 못하지. 그렇구나. 그래. 아니, 캐나다잖아 근데. 캐나다니까. 정확히 몇 살이었어요 그 누나가? 아 내보다 4살 많았다니까. 그럼 20대 중반 20대 아니야? 후반. 20대 후반. 후반이었겠지. 캐나다에서 김장김치 근데 약간 그 생기신 게 약간 그 약간 김장당 할미 마음이래 할미 마음 너 같은 할미 마음은 너 같은 손자가 있거든 시골에. 아니에요 약간 옛날에 그 지브로라는 영화가 있어요. 지브로 너가 약간 지브로의 40살 많은 게 아니고 4살 많았다니까 40살 많은 게 지금 너가 말하는 거 들으면 캐나다가 아니라 저기 두메산골에
부모가 맡기고 간 손자, 그리고 집으로 할머니 얘기 아, 예, 같아요. 들어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마음을 알겠으니까 나는 이게 게이잖아. 아, 이게 그 당시 나이가 어려서 예를 들어서 저는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이런 걸로 뿌리쳐야 되는데 그렇게 뿌리 못 치고 아 얘기를 하지 말자. 아예 맞닥뜨리지 말자. 왜냐면 솔직히 안 몰라면 안볼수 있잖아요. 남인데. 약간 저는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 다음날부터.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제 반은 며칠 뒤에 바뀌었지만 같이 다녔던 수업 시간에서도 막 물어보면은 저 약간 바빠서요. 오늘은 무슨 약속이 있어서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안 하고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도끼병이래. 그나 챙겨주고 싶었던 거래. 여기 누나분들이 그러고 있어. 아니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그 제가 예전에 그 누나 그 폰도 개통해 줬었는데 여튼 문자도 써가지고 문자도 막 저한테 와요. 근데 문자도 쌩까고 이랬거든. 근데 그게 그 누나가 한 일주일 동안 계속 그렇게 연락 왔었어요. 문자가. 좋아한 거 맞네. 여자가 보통 그러기 쉽지 않으니까. 근데 계속 연락 안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저녁도 11시인가 또 띵동띵동 울리는 거예요. 그 너가 당시에 계속 연락을 끊었는데도? 그때 겨울이었거든. 그때 겨울이었는데 무섭다. 룸메가 있었어요. 룸메도 두명다 있었어. 일본 룸메 한 명이랑 한국인 형 룸메가 한명 있었고 제가 그때 너무 혼자 방을 너무 쓰고 싶어서 저는 그때 이제 방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알다시피. 근데 이제 누가 왔으니까 내가 가까웠거든 현관문에 방이. 그래서 막 달려가서 딱 망원경 이걸로 딱 봤는데 문에 있는 달려있는 그 망원경 아니에요. 자꾸 망원경이라 그래. 예. 그 있잖아 그 안에 그 보는 거 그걸 봤는데 그 누는 거야. 밤에. 11시에. 밤 11시에. 오. 근데 이번에 룸메도 있다며. 그 룸메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확인하고 뭐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 바로 룸메들한테 가서 지금 저 누나가 온대 나 지금 아프다고 그냥 자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달라 했어요. 일본인 룸메한테도 얘기하고 그 한국인 룸메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룸메가 문을 열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방에 문을 닫고 있었어요. 닫고 사실 그 혼자 뭐 계속 누워있는 척 하기 좀 그러니까 컴퓨터 노트북 하고 있었거든요. 노트북으로 뭐 하여튼 뭐 동영상 같은 걸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 한국인 형한 분이 그 문을 열어주고 군나가 들어왔어요. 근데 군나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아, 뭐, 아,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해. 넌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나는 그 방에 들어가 있을 때 방에 문을 닫고 방에서 이제 노트북으로 영상 같은 거 보고 있었지. 내가 굳이 뭐 나가서까지 할 필요 없고 어차피 난 아프다고 자고 잔다고 했으니까. 근데 사실 그때 겨울이어서 난 편하게 입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난방이 온돌방이 아니니까 춥잖아. 위에 라디에이터 틀어도. 그래갖고 캐나다 춥잖아, 또. 제가 내복이 있었어요. 근데 내 몸에 맞는 내복을 외국에서 구하기가 참 힘들어가지고 그 한국에서 가져온 내복이 있었는데 약간 그 살색 내복인데 제가 하도 오래 입고 이렇게 건조기를 막 돌리고 이러니까 입었는데 이 가지 쪽에 이렇게 막 늘어난 거 있잖아요. 약간 옛날 내복 같은 느낌, 살색인데 약간 두껍고 보풀하게 막 일어나 있고 이런 걸 입고 있었어요. 입고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반팔 같은 걸 입고 이렇게 컴퓨터를 하고 있었죠. 근데 밖에서 막 시끄러워. 그래갖고 뭐지? 그 문에 가까이 이렇게 들어봤는데 빵이가 뭐 나랑 뭐 얘기를 하기 싫나 보다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술이 취했던 거야. 벌써 말하는 게 할머니 같은데? 아니에요. 빵이가 나랑 얘기하기 싫나 보다. 아니에요. 할머니잖아요. 내 김치 내 나이가 아니고요. 내 김치 내 나이 아니고요. 맞다, 빵이가. 아니요. 그래서 그 한국인 동네가 지금 빵이가 아파서 지금 방에 자고 있으니까 나중에 오셔가지고 다시 나중에 연락을 해서 만나세요 이렇게 형이 말을 했는데 인나가 너무 취하니까 아니 나 지금 빵이 보고 갈 거다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 그 취했다고? 취했다니까 술이 취해가지고. 근데 이제 내가 그 다시 방을 문을 닫았는데 갑자기 빵이 보러 갈 거다 하면서 내방문 쪽에 점점 소리가 가까이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오씨 문 여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문을 안 잠갔어 방문을. 왜냐면은 뭐저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남의 방문 연다는 거는 진짜 비매너적인 일이었거든요 그 당시. 특히 캐나다에서는 더 심했어요. 완전 그 나의 사생활 공간에 침입한다는 그런 약간 느낌이 들 정도로 아, 캐나다에서는? 비매너였거든.
그러니까 나도 당연히 문만 닫았지. 근데 요거 요 앞에까지도 들어오니까. 괜찮잖아. 거긴 강원도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여기 절대 캐나다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막 이거 갑자기 딱 생각난 거야. 이거 문을 잠가야겠다는 생각이 확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내복을 입은 채로 문 쪽으로 막 달려갔어요. 막 달려가서 그 요만한 바늘 같은 거 누르면은 잠기는 문이었거든요. 그걸 이렇게 누르려고 이렇게 확 눌렀는데 갑자기 군방 문을 확 연 거야. 근데 문을 확 열었는데 내가 너무 내 모습이 취했거든요. 그 솔직히 그 살색 내복 입고 가지 쪽에 이렇게 막 축 처져가지고 약간 똥삼바지처럼 그런 내복 입고 있었는데 아 내복이? 내복이 약간 그런 내복이었어요. 그리고 난 아프다고 했는데 사실 얼굴은 쌩쌩하고 그래가지고 약간 상황이 있었어. 나도 서 있고 군나도 나를 바라보고 있고. 아 너 섰어? 아니야 아니야 내가 서 있다는 게 내가 일어나 있는 상태. 일어나 있는 상태 군나도 이렇게 아 내복 입고 서 있으면은 그 누나가 더 흥분하지.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군나가 날 보고 그 룸메들도 아 들어가지 말라니까 막 이런 그 형이 좀 짜증났어. 약간 너무 이제 내가 성깔이 약간 있었거든 그 당시에. 내가 또 화낼 거 아니까 그 룸메 형이 아 들어가지 말라니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막 그 옆에 일본인은 막 왔다시 뭐 이러고 있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갑자기 군나가 1분 동안 가만히 나를 보더니만 갑자기 술이 깼나 봐. 내가 지금 너무 늦은 밤에 무례한 것 같다면서 들어가 보겠대. 너가 작았네. 기대했던 것보다. 아니에요. 술이 깰 정도로 너가 작았나 보다. 아니 그래 내가 너무 비참했어요. 왜냐면 그 살색 내복 입고 그쪽에 약간 똥삼바지처럼 돼 있는 그 내복 입고 솔직히 그렇게 많이 만난 분도 아닌데 갑자기 내 방문을 뭐 삼자가 열고 들어와가지고 나를 그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인사도 안 했고 그 당시에 근데 갑자기 가더라고 집으로. 할머니니까 꼬치 좀 보자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아이고 꼬치 좀 보자. 술이 깰 정도로라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무슨 술이 만취했던 술이 깼어. 실망했나 보다. 아니요. 누나 막 눈을 비비고 다시 보지 않았어요? 아니 왜냐면은 본인도 생각했지 어떻게 그 생판 모르는 남자가 내복을 입고 있는데 그 방을 들어가서 이렇게 그때 하필 내가 또 그때 동영상을 무한도전을 틀어놨는데 막 뭐 박명수가 웃고 있는 거야 뒤에서. 기분이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서 이제 군나는 갔고 그때부터 이제 내가 너무 군나가 더 싫어진 거야. 아이 근데 원래는 쌩깔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 막 진짜 싫어진 거예요 그 분 자체가. 아무래도 뭐 신뢰를 범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군나랑 이제 근데 군나도 이제 그때부터 저한테 연락을 서서히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망했으니까. 아니 그 때문에 실망한 게 아니고 너무 무례했으니까 자기가 봐도 이거는 쌩까임 당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내 생각엔. 그래가지고 이제 몇 번 마주쳐도 그냥 안녕하세요 이 정도만 인사를 하고 뭐 더 긴 대화는 없이 그렇게 제가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게 이제 캐나다에서 어떤 한 누나분이 저를 좋아했던. 좋아했었던 걸 수도 있겠다 들어보니까. 아, 좋아했다니까요 확실히. 아니 뭐 그 룸메들도 항상 얘기했어요. 야 뭐 저분 니 좋아한다 하면서 니 마음에 없나 이런 거야. 근데 놀리는 거 같은 거야 그게. 왜냐면 그 누나가 좀 약간 김치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김치를 이렇게 쭉쭉 찢어서 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약간 파마 같은 것도 엄청 하시고 약간 그런 분이었거든. 원래 그 아줌마 파마 하죠. 그 캐나다잖아. 약간 그런 파마를 어떻게 하고 하시는지 모르겠어. 집에서 하시나? 여튼 그랬었어요. 빵님 여자 관련서를 뭔가 굴욕과 허망함인들이 함께 한다고. 아 근데 빵이가 캐나다에서 3년간 있었으니까 생각해보면 지금 너 막 생각 쥐어짜면 캐나다 썰 많을 것 같아. 뭐 룸메이트도 항상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빵이한테 캐나다 얘기를 많이 못 들었어요. 왜냐면 뭐 제가 그 공감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 뭐 미국이나 캐나다 이쪽은 안 가봤으니까. 근데 이 썰을 들어보니까 재밌네. 나 그 김치 찢어줄 때도 그렇고 코피지 그거 근데 좋아하는 사람한테 코피지 짜준다 이거는 내가 실망할 수가 있잖아. 막 피지가 막 엄청 많이 나오면 많이 나왔었어요. 라이너트 같아. 막 보여주더라고 얘한테. 근데 뭐 여자 근데 캐나다니까 왕거의 나이라면서 캐나다니까 더 좋아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한국인을 좋아하는데 한국인은 주변에 얼마 없고 뭐 빵이 정도면 몸도 좋고 잘생겼으니까 좋아할 만하죠.